20대 국회가 세워야 할 첫 번째 정의는 바로 노동시장에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공공부문부터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 보상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동시에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립하고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 정당이 되겠습니다.